확실하게 밖에 올라야 돼요. 여기 들어오고 치아에 박탈쪽 깔아 들어가고 크레빗 깔았어요. 여기 조금 해주고 앞쪽 조금 연장시켜주고 6번까지 연장, 7번까지 연장을 굳이 안 해도 뭐 7번 앞쪽까지 안 해도 해도 안 해도 되는 건가? 잘 안 해도 뭐 다시 붙으니까 뭐. 자, 보이잖아 다. 이거는 치아와 본 사이가 치고 들어가요. 보이잖아 이제. 네. 상태가 미덕션은 지금 이빨을 깎은 거야? 본을 깎은 거야? 사이를 깎은 거야. 아, 본만 깎아야 되는 거야? 본이 많이 깎인 거 봐야지. 자, 지금 전체가 보이는 거야. 일단 전체가 상수 생각하면서 각도를 따라서 로스 쓰세요. 안 돼요. 상수 안 돼. 일자가 안 나와? 안 돼요. 들어갔다 안 나와. 자, 이제 발색 할 거. 이건 손 안 들어가. 들어갔어. 이 상태에서 수천 빼고. 부러졌잖아, 바이 지금. 잔상을 다뤄야 돼. 아이고. 아,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? 위가 프렉스 됐나? 오, 많이 나왔다, 그래도. 일단, 피스타를 없어지면은, 앞치아를 뒤로 밀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야. 뒤로 밀 수 있지. 이렇게 일부가 프랙처링 같아. 이게 바로, 안 뽑은 게 나올 수 있어, 지금 상황은. 한번 건드려보고, 로테이션 안 되면 안 되겠어. 건드려보는데, 지금 이걸 뽑기 위해서는 어딘가 본과 치아 사이 홈을 줘야 되고, 이런 경우는 안 뽑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이에요. 좀 더 작은. 어떻게 뽑으려고? 그래도 사고 치고. 그런 일만 했지, 옛날에는. 어디? 어디? 그렇고 이 알고리 믿고 자는 살짝 라이트하게 스누그로 그러는데 살짝